야, 산에 오르니 정말 좋구나. 배고프다. 밥 먹자. 그래? 어? 봉지가 왜 풀려져 있지? 뭐야? 식량의 절반이 사라졌네? 그래? 누구 짓이야? 딱 보니까 봉지 묶을 줄 모르는 사람의 짓이네. 뭐? 다 커가지고 봉지도 묶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? 아까 얘 집에서 나올 때 얘네 누나가 신발끈 묶어주더라? 정말? 어? 하지만 그거 내가 안 먹었어. 그 말을 어떻게 믿어? 암튼 내가 안 먹었어. 아, 배가 많이 고팠나 보다. 그냥 넘어가자. 흠, 뭐, 그럴 수도 있겠지, 뭐. 잠깐. 근데 너는 이 험한 산에 오르는데 왜 구두 신고 왔냐? 너도 신발끈 묶을 줄 모르는 거 아니야? 어? 아, 나는 언제나 멋을 중시하거든. 이런 데까지 와서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? 저기 다람쥐들한테? 야. 혹시 아가씨들 많이 지나갈지 누가 알아? 그럼 저 봉지 한번 묶어봐. 아, 그만 좀 하고 밥이나 먹자, 어? 아이고, 백가중이 등에 닫아붙겠네. 지금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지. 한번 묶어봐, 그러면. 어? 잠깐만. 아이고, 전화기 무음으로 했더니 하마터면 중요한 전화 못 받을 뻔했네. 여보세요? 아이고, 그래? 알았어, 내가 당장 가서 도와줄게. 봐서 금방 또 올게. 무슨 일이길래 그러지? 잠깐! 저거 아까 오다가 물에 빠뜨렸던 전화기 아니야? 어? 그렇네.